요즘 다시 뜨고 있는 핫 샌드위치기로 간단 샌드위치 8종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샌드위치기를 사용하지만 캠핑 때 쓰는 직화용 팬도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식빵은 테두리를 잘라낸 샌드위치용 식빵을 사용하겠습니다. 틀림없는 그 맛의 햄치즈 샌드위치. 만화 극주부에도 소개된 바나나 마시멜로 샌드위치. 껍질을 제거한 명란젓 1큰술에 짠맛을 잡아줄 설탕 1/2 작은술, 마요네즈 1큰술, 명란 마요 완성입니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피자 샌드위치, 말이 필요 없죠? 명란 마요 샌드위치도 재료는 간단한데 진짜 맛있어요. 이건 정말 추천합니다. 치즈와 생햄의 짭짤한 맛이 자꾸 땡기는 아보카도 샌드위치.
든든해서 식사 대용으로 딱인 고로케 샌드위치. 특히 고로케 샌드위치는 식어도 맛있어서 도시락에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식사 대용으로 도시락에 딱인 야키소바 샌드위치와 겉은 바삭하고 속은 파당고로 달짝 쫄깃한 마치 붕어빵 같은 찹쌀떡 샌드위치. 간식으로도 완전 추천합니다. 어떠셨나요? 핫 샌드위치기로 만드는 샌드위치를 만들어봤는데요. 다음 편엔 샌드위치기로 만드는 요리도 소개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